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주시죠.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신흥순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단 이름이 좀 깁니다. 예. 네, 화학 분야 뭐 인적자원에 관한 곳이겠구나 이런 짐작은 가는데요. 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줄여서 화학 ISC라고도 부릅니다. 네. 화학 ISC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에 화학 바이오 분야의 인력 수요를 조사 분석하고 또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조사를 하는 일부터 국가직무 능력 표준 NCS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그 SQF라고 부르는 산업별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그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산업계와 그리고 정부의 가교 역할도 합니다. 그 저희 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석유화학협회나 한국바이오협회와 같은 사업주단체와 그리고 전국 화학 노동조합 연맹과 같은 근로자 단체 그리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과 같은 그 기업들과 같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전문 인재,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분야에 몸담아 오셨나요? 예, 저는 사실 그 화학이나 바이오 전공자는 아닙니다. 예, 저는 전공이 경제학과 경영학인데 네. 그 1980년대 초부터 제가 이제 국가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에서 그 화학 바이오 분야의 그 산업 분석이나 그다음에 시장 분석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분야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최근 한 7, 8년 정도는 화학 바이오 분야의 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40년 가까이 화학 바이오 분야에 몸담아 오셨는데요. 사무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화학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이유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그 작년이었죠. 2019년도에 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소재로 핵심 소재로 쓰이는 네. 몇 가지 화학 물질을 수출 규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화학 물질들이 뭐냐면은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이미드와 같은 제품들인데 이게 바로 화학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와 그다음에 자동차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와 부품들도 주로 화학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이들 전방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뭐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 바로 화학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화학산업은 그 소재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뉴스에서도 좀 많이 다뤘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만큼 화학 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바이오 분야도 또 한 축을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바이오 산업은 최근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체외 진단 키트가 K방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바이오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그 바이오 산업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역대 정부들이 전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도 앞으로 성장 속도와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발전을 할 만한, 주목할 만한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세계 경기의 침체 또 국내 경기의 활력 저하에 어떤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게 한 4, 5년 전에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현재 국내 화학 산업의 경기 동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뭐 제한적이지만은 그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그리고 또 수요 위축으로 화학 분야가 B2B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그 소비재 산업하고는 달리 좀 영향이 덜합니다만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업종별로는 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어떨까요, 사무총장님? 예, 바이오 산업은 그 체외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분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바이오 분야는 더 뭔가 좀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이제 화학 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산업하면 사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점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는 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 화학, 섬유, 조선, 철강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업기술 인력의 그 부족률이 한 2%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과 바이오, 헬스 분야는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3.3%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바이오 산업의 기술 인력이 이렇게 미스매칭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먼저 화학과 바이오 산업은 그 업종별로 아주 다양한 그런 직무들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 직무 역량을 제대로 갖춘 그런 인력들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기업들과 직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근데 여기에 그 화학과 바이오 관련 그 직무들을 보면은 다른 산업들이 직무에 비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양성할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게 또 인력 부족 원인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정부가 K-딜 이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여러 분야 산업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특히나 이 화학, 바이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화학 분야도 전기차와 수소차 요새 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K-뉴딜에서는 그린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모빌리티의 부품과 원료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유망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은 그 최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그 바이오 헬스 분야의 그 과학기술 유딜이 제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여러모로 뭐 전망이 밝은 두 분야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저희가 선입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사무총장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오해와 진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바이오 분야 취업 전공 출신이 아니면 어렵다. OX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X군요. 예,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학바이오 분야에 근무하는 그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의 전공자들은 한 3, 40%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 나머지들은 뭐 다른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질문입니다. 자, 화학과 바이오 분야 대부분 위험한 직업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도 X군요. 예,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 흔히들 화학 공장과 바이오 공장에 근무한다면은 그 위험한 화학 물질과 그리고 환경 오염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오해고 특히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화평법 등으로 환경오염 등은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근무하기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공장들을 가보면은 청결과 위생 측면에서 다른 산업들이 공장들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OX로 화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학 바이오 산업, 미래 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멀다? 아, 이것도 역시 X입니다. 세 번 연속 X입니다. 예, 화학 바이오 분야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 미래에도 이런 거는 화학 분야의 경우에는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그리고 바이오는 의학과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 분야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노벨상은 물리, 화학, 생리, 의학 분야인데 이 세 개 분야 중에서 두 개의 그 노벨상이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그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학, 바이오 분야는 기초과학과 미래 첨단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세 가지 질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참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총장님께서 현재 이 화학 바이오 인적 자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인적 자원 플랫폼은 그 캔바이오넷이라고 부르는데 그 캔바이오넷에 들어가시면은 화학 바이오 산업 현장에 어떤 직무들이 있고 또 각 직무는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그 이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자신이 전공이나 전공 지식이나 실습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분야에 내가 적성에 맞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자신의 직무 역량이나 그 경력 개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지원자들을 볼 때 필요한 그 인재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직무 능력 평가를 통해서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준생들이 교육 훈련이나 자격 경력 등에 대한 그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그 캔바이오넷에 가면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요즘 워낙 관련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이트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직무 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이 직무 맵에는 화학과 바이오 분야의 그 주요 직무들이 한 100여 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인자들과 구직자들은 이 직무들을 클릭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캔바이오넷에서는 직무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은 이 밖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나 면접 전략과 같은 그런 취업 전략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현직 CEO나 HRD 담당자들이 그 인터뷰 자료를 이용해서 그 회사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상업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의 특징, 뭐 직무맵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학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어떤 갈피를 못 잡거나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현재 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 중이라고요. 예, 저희가 그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은 10월 12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인 10월 23일까지 2주간. 개최하고 네. 있습니다. 예. 참여 기업들 중에는 LG화학과 같은 그 대기업들도 있고 직종도 연구원에서부터 생산직까지 다양한 직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이 이력서 등록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등록을 하면은 10,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캔바이오넷의 그 활용 사례 수기 공모전을 또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모하시면은 좋은 상품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저 그 10,000원 기프티콘 상품권 너무 탐나는데요. 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좀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러면은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19라는 다양한 시대 흐름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화학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예, 화학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네. 뭐 철강이나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게 대표적인 국가 기관 산업인데 그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가 그 소재 분야에서 화학 분야는 기술 혁신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만 그 화학 산업은 그 인력 부족 문제와 인건비 상승 문제가 있는데 그 향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 산업은 그 스마트 공장 구축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은 이쪽 분야에 대한 직무 역량을 좀 강화를 하면은 네. 취업에 좀 도움이 되겠죠. 또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정부도 지속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변화하는 시대의 속도를 맞추는 이 발전하는 화학과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총장님, 그 앞으로 이 취준생 이 여러분들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먼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청년 학생 여러분. 네. 그 요즘 코로나 등으로 아주 취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직 활동을 멈추지 않고 또 저희 캔바이오넷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캔바이오넷이 제공하는 그 취업 전략이나 그 인터뷰 내용들을 보시고 쉽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네. 분야가 꼭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일을 좀 잘하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 항상 어떤 분야든 제가 생각해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그 조직이 생리에 잘 적합하게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업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그런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 역량. 직무 역량. 첫째도 직무 역량, 두 번째도 네. 직무 역량, 세 번째도 직무 역량을 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스펙에 열중하지 마시고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일자리 박람회에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또 어떤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그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한 15개 정도의 기업밖에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LG화학과 같은 대기업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많이 저희들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연구원들도 많이 모집하고 생산직도 네.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응모를 하셔서 좋은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화학산업 하면 뭔가 앞으로는 조금 전망이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해서 그렇죠. 석유사업은 좀 어렵지 않나 화학산업도 그럼 어려워지지 않나 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거군요. 그렇죠. 전기차도 사실은 그 배터리가 LG화학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LG화학, 뭐 네. SK나 뭐 삼성 쪽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의 물질은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화학 분야는 영원히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들 또 관심 있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좀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화학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사실 임금 수준도 꽤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갖고 석유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금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정유와 석유화학 업체의 그 월급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또 성공을 네. 바랍니다.